갑진년도 현재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신 거예요? 그쵸. 갑진년에 들어섰을 때, 특히 올해 들어섰을 때 좋다. 안녕하세요. 화신당 조룩신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돼지띠분들 또 시간인데, 돼지띠분들 또 선생님 채널에 들어오셔서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대표님 채널에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셨던 띠분들 중에.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올해 갑진년에 우리가 아자아자 힘 열심히 내야 돼. 올해 꼭 힘내야 돼. 네. 왜냐? 우리가 내년에 안 좋거든. 안 좋은 얘기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또 알고 잘 씻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올해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금전도 꽉 움켜줘야 되고 동서사방에서 들어온 나쁜 기운도 다 물리쳐야 돼. 왜냐? 내년에 삼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년 거를 일단은 미리 이제 삼재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제 다들 이해를 뭐 받아들이셨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돼지띠분들 현재 상황에서 네. 돼지띠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본인들의 각각 이제 태어난 생일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생일달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요 생일달을 가지신 분들은 좀 금전운 그리고 재물운 이런 쪽을 좀 많이 타고 나셨다 하는 생일달을 가지신 분 있으시죠? 어떠한 기운으로 어떻게 해서 금전의 문이 열리는지 알고도 싶으시겠지만 제일 간단하게 달로 말씀드린다면 네. 음력으로는 4월달, 네. 5월달, 네. 6월생이 베스트예요. 진짜요? 네. 좋은데요? 네, 베스트 하십니다. 진짜로. 네. 진짜요? 이분들은 올해 조금 1, 2, 3 중에 조금 비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7월달도 괜찮다. 아주 퍼펙트하진 않지만 네. 괜찮으시다. 그러나 4월달, 5월달, 6월달 이분들이 제일 그래도 퍼펙트하시다고 보시죠. 나이를 떠났을 때는 전체적인 걸 얘기해 그렇죠. 주신 거잖아요. 요 생일달에 가지신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그래도 그 금전... 달에 네. 태어나신 분들이 현재까지 어떻다? 금전도는 크게? 힘들지 않다. 그래도 그냥 뭐 무난무난하게 잘 살아왔다? 맞아요. 갑진년도 현재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신 거예요? 그쵸. 갑진년에 들어섰을 때 특히 올해 네. 들어섰을 때 좋다. 이분들은 하지만 내년에 이제 삼재가 들어올 땐 또 모르는 거죠? 그치. 마이 아프다 삼재 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진년 현재를 지금 보내고 계신 돼지띠 분들 중에 4월달, 5월달, 6월달 분들이 찍어주셨잖아요. 근데 갑진년에 그럼 요 생일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생일달 분들 중에서 갑진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일달이 있으신가요? 2월달 돼지띠, 네. 9월달 돼지띠, 11월 돼지띠. 아, 좋습니다. 요 분들은 특히 좀 조심을 해라. 올해 좀 조심하셔요. 금전에. 어떤 쪽으로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내가 여기저기 동서사방에서 내 걸 탐하는 사람. 올해는 빌려주는 거 절대 안 돼. 금전거래 뭐 이런 거? 올해는 빌려주는 게 안 돼. 빌려주는 게. 근데 이게 항상 제가 좀 선생님한테 질문 드렸던 건데 이 뭐 친구나 이런 사이를 떠나서 가족 간에 솔직히 금전거래가 뭐 작게나마 하여튼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남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엄마가 뭐 오빠가 네. 남편이 어쨌거나 다 남이잖아. 네. 그치? 가족이지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면 내 통장에 내 이름 찍히지 않는 이상 내 돈 아니고 남편 돈이고 엄마 돈이고 오빠 돈이고 동생 돈이야. 반대로 돼지띠가 좀 빌리는 거 어때요? 빌리는 거 괜찮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는 진짜 빌려주는 건 하시면 안 돼. 금전거래 네. 안 됩니다. 돼지띠 여러분들 올해 내 금전을 잘 지키셔야 내년 수전으로 들어서시면서 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삼재가 되실 수 있으니 올해는 대박나는 달에 들어가시는 띠 돼지띠 여러분들 또 금전을 잘 벌어서 지켜야 되겠지만 2월달, 9월달, 11월달 돼지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가 있어요. 진짜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내년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올해 돈이 들어왔을 때, 꽉 찌고, 네. 만사 부려 튼튼이라 그랬어. 한상 잘 지켜야 돼.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화신당 초록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